여러분, 드디어 일기신도시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던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일기신도시 특별법 나온 지 꽤 됐죠. 이제 선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공모에 6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재건축, 일기신도시 재건축 어떻게 될까요?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세미나 10월 10일입니다. 10월 11일, 이번엔 목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주제는 한강변 아파트의 주인이 될 기회, 1억대 실전 재개발 투자처 공개 세미나입니다. 자, 10명 선착순 진행합니다. 오시는 분들의 개인 상담 해드리니까요. 궁금한 것들 있으신 분들 오셔서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DJ. 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6배 이상이 접수를 했다. 자, 재건축 전성시대 올까요? 아, 이게 신청 접수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접수에 일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량이 접수했다고 합니다. 60%, 어마어마합니다. 60%가 접수했대요. 평균 주민 동의율이 90%가 넘어서 열기가 뜨겁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총 선정가구 규모의 5.9배, 현재 총 선정가구 규모의 거의 6배가 접수된 상황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대표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이거 기사인데요. 2만 6천 채 공모에 6배 몰렸다. 일기 신도시 다들 아시죠?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5개 지역이죠. 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단지 61% 출사표, 분당은 70% 신청. 야, 이렇게 지금 많이들 신청을 해서 관심들이 정말 뜨겁다는 것을 이 기사를 보면 느낄 수 있죠. 자, 결과 발표했다는 겁니다. 지금 일기신도시 공모 접수 결과 발표. 분당 47곳,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삼본 9곳 등 제안서를 제출했다. 분당은 8,000가구, 최대 12,000가구, 8,000가구 선정에 47개 구역 59,000 가구가 몰렸대요. 분당이 제일 뜨겁네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여기 뭐 일기신도시 선도지구 접수 현황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선정 가구가 분당은 8,000 가구인데 59,000 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고향 일산은 6,000 가구인데 3만 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부천 중동은 4,000 가구인데 26,000 가구. 삼보는요, 4,000 가구 네, 2만 가구나 신청을 했습니다. 안양 평천은요, 4천 가구 모집에 그렇죠, 접수에 18,000 가구. 자, 이렇게들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하죠. 그래서 선도지구 선정 기준, 뭐 주민 동의율이 가장 높죠. 60점. 세대당 주차 대수 10점. 야, 이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좌우지간. 근데 향후 일정은 6월 25일 지자체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11월 중에 선정한답니다. 그래서 특별 정비계획 수립을 착수해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자, 입주 목표니까 입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쉽게 그냥 툭툭툭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착공해서 나중에 준공까지 빨라야 3년이에요. 빨라야 보통 평균적으로 3년 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뭐 최단기간에 지금 플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보다는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분당. 뭐 장미마을 현대, 뭐 다들 아시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매화마을, 목련마을, 탑마을 대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매촌 삼성, 그 다음에 이매촌 진흥, 이매촌 청구, 이매촌 금강, 시범단지 삼성 한신,
제가 예전에 그 이매동의 청구 아파트, 청구 6단지인가요? 이매역 바로 밑에 있는 청구 6단지, 이게 상당히 가치가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여기에 신청을 했네요. 시범단지라는 거는 분당에 처음으로 진대가 시범단지예요. 그렇죠? 처음으로. 그런데 처음으로 진대가 어디예요? 시범단지가 서현동이죠. 서현동. 서현동이 처음으로 시범단지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시범단지 처음에 들어오는 데들은 각종 인프라들이 다 완벽하게 들어오죠. 학교, 그 다음에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단지,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나 처음에 지어지는 곳을 시범단지라고 한다. 근데 그 시범단지에는 모든 인프라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다. 입지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다들 뭐 이렇게 그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시범단지는 살아남는다는 얘기 많이 했죠. 동탄역 시범단지는 어디예요? 예, 그 시범단지가 가장 비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쭉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마 다들 아실만한 데들일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가 신청했다. 평균 주민동의율 90.7%. 분당은 일산, 평촌, 중동 3번보다 평가 기준을 복잡하게 했대요. 복잡하게. 왜냐하면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공공기업 소방활동 불편성, 공공기업 소방활동 불편성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다. 그래서 신탁과 공공시행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가점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탁 방식이 뭘까요? 많이 우리 듣긴 들었는데 그렇죠. 신탁 방식, 공공은 한마디로 LH, SH 이런 데서 시행하는 걸 신탁 공공에서 한다고 하고요. 민간이야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하는 이제 그런 것들, 여태까지 절차에 따라서 안전진단 통과하고 뭐 구역 지정되고 이런 거 있죠. 이 순서대로 진행하는 데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지금 민간이 시행하는 거고요. 그럼 신탁 방식이 뭘까 한번 좀 보죠. 이렇게 지금 뭐 조합 방식, 신탁 방식이 있는데요. 신탁 방식은요, 조합이 없고요, 신탁사가 시행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진이 조합 설립 과정이 없습니다. 이건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 기간을 한 2년 가까이 단축을 시킬 수 있다.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탁 방식은 한마디로 신탁사가 시행을 맡아서 추진한다. 이게 이제 신탁 방식입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죠.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조합 방식의 장점은 재건축 사업하는데 뭐 수수료나 이런 거 없잖아요. 주민들이 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다 시행 선정하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조합원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이 돼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다 누구한테 돌아와요? 조합원들한테 당연히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합 방식의 단점이 또 있어요. 단점은 전문성이 부족해. 일단은 전문적인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고, 그리고 이 자금 조달 문제가 불거지죠. 돈이 있어야지 진행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조합원 간에 또 막 싸우죠. 싸워서 조합장도 막 구속이 되고 이런 사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지연이 눈에 보이듯이 불보듯이 이렇게 계속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조합 집행부의 비리 및 사업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탁 방식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신탁 방식은 당연히 업체가 들어오니까, 신탁회사가 들어오니까 사업 측이 자금 조달이 가능해. 돈이 있어야 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금 융통이 가능하고요. 사업 기간 단축 효과 있고, 그리고 투명하게, 비리나 이런 거 없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탁회사에서 들어와서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신탁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해서 신탁회사 하다 보니까 조합원 의견 반영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절차가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신탁 방식은 실제로 지금 진행을 해서 아파트가 젖은 사례가 없습니다.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은 있어요. 영등포도 있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공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이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글쎄요. 어떻게 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산 여기 뭐 성저마을 567 단지, 성저마을 1415 단지. 이 성저마을은 대화역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역은 3호선이죠. 3호선. 그리고 뭐 후곡마을, 이 문천마을 뭐 이런 것들 있죠. 문천마을. 이런 것들은 일산역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거고요. 문천마을은. 그리고 문천마을 그 12, 13 단지. 이건 주염역. 주염역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염역도 역시 3호선이죠. 여기도 이렇게 쭉 보면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뭐 마두역 쪽에 호수마을 같은 경우 마두역 쪽에 있죠. 마두역 쪽에 이 호수마을, 마두역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촌 357 이런 것도 3578 이것도 역시 마두역 위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쭉 아파트들 나와 있으니까요, 이 아파트들을 한번 보시고 어디가 좋을까 한번 좀 판단들 한번 해보자. 어디가 될까. 그래서 평균 주민동의율이 84.3%예요 일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84.3%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산도 지금 이렇게 많은 곳들에서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평촌, 야 평촌. 자, 평촌 이게 단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평촌도 샛별 한양 뭐 1, 2, 3 단지 이게 이제 범계역, 범계역에 근처에 있는 건데 이게 역세권 아닙니다. 1, 2, 3 단지 역세권은 아니고요. 이 샛별 한양 1, 2, 3 단지 범계역 역세권 아니고 은하수 샛별 6 단지 이거는 바로 역세권에 붙어 있는 그런 범계역 역세권에 붙어 있는 단지죠. 그리고 뭐 공작 럭키, 이건 뭐 공작 럭키는 평촌역에 있는 데인데 여기는 평촌역 아래에 붙어 있지만 역세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샛마을 인광 있네요. 샛마을 인광, 샛마을 인광 여기도 역세권이 아니죠. 여기는 왜 제가 이제 마지막에 표시를 했냐면은 여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여기 거주하고 있어요. 샛마을. 그래서 인광 여기도 그 가면은 단지에 막 써붙여 놨던데 여기 신청을 했네요. 때는 리모델링 한다고 붙여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튼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9곳 중 19곳 중 47%가 신청을 해서 동의율 86.4%, 80%가 다 넘네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아파트들, 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아파트들은 어떻게든지 재건축을 하고 싶다는 주민들의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부천 중동 뭐 이런 데들 보면은 쭉 이제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주민동의율 80.9%. 이게 다 동의율들이 다 높습니다. 그렇죠? 동의율들이 다 높아요. 3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그 아파트들 쭉 나와 있는 거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여기는 지금 주민 평균 동의율이 77.6%거든요. 그래서 조금 3번은 동의율이 떨어지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다른 신도시들하고 달리 상가 동의율까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은 3번의 아파트들 중에서 이렇게 좀 단지 큰 것들이 있거든요. 단지도 크고 그런데 한번 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만약에 이쪽에 뭔가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단지들이 거론이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냐예요. 역세권 아시죠? 역세권, 역세권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냐.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데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앞으로의 어떤 개발 방식,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개발 방식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 개발하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역세권의 중요성, 가치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역세권 하면 너무도 우리가 뭐 좋은 거 알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위치에 있냐 아니냐 이렇게 찍어보면 다 알죠. 지도부에 이렇게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월경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절차 뭐 이렇게 거쳐서 한다고 해요. 자, 일기 신도시 용적률 보면은 분당은 평균 용적률이 전체 용적률 184%입니다. 184%. 일산은 169%. 오, 일산이 더 적네. 생각외로. 자, 평촌, 삼본, 중동은 다 200%가 다 넘어갑니다. 다 200%가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하기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들, 대표적인 곳이 평촌, 삼본, 중동이다. 근데 이런 곳들을 용적률을 분당은 326%까지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올려주겠다는 거죠. 300%. 대부분 330, 330, 350 중동. 다 300% 이상 올려서 사업성을 끌어올려 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자, 당첨되면은 로또입니까? 로또 아닌가요? 하여간 상당히 혜택을 지금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분당하고 일산하고 차이가 뭘까요? 예, 분당도 살기 좋고요. 일산도 살기 좋습니다. 저도 일산에 가봤는데 너무 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점은 바로 일자리 때문인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강남에 일자리가 많잖아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옛날에 테헤란로 쪽에 IT 기업들 많이 2000년도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 들어온 IT 기업들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가 분당이잖아요.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 근데 일산은 강남하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산은 어디랑 가까워요? 광화문하고 가깝죠. 광화문, 구도심.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분당하고 일산의 그 가격 차이가 벌어지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기 선도시고 그 투자 시 그 유의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2027년 착공해서 2030년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그냥 계획일 뿐이고요. 시간은 좀 더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빠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다. 그렇죠. 이제는 더더욱 사업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자재값 뭐 다 올랐기 때문에 건축비가 뭐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축비 상승, 금리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일기 신도시 중에는 분당이 역시 1순위를 차지하겠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지역 중 신도시 중 특별법을 적용받는 신도시 다죠. 다섯 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지역은 역시 분당이라고 보여져요. 자, 근데 만약에 선도지구에 포함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선도지구에 포함이 안 되면 꽝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역세권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선도지구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성만 나와준다면, 그리고 역세권에만 있다면, 그런 데는 선도지구랑 상관없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도지구에 목매는 게 아니고요. 분당이든 뭐 일산이든 평촌이든 삼본이든 중동이든 간에 역세권에 붙어 있으면서 사업성이 나오는 데들, 그런 데들은 무조건 투자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순위는 분당이 1순위가 되겠죠. 자, 역세권 주변은 종상향을 통한 복합 고밀개발,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 아파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성이 좋으면은 주민 동의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주민 동의율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나오는 데들, 제 유튜브 보면요, 그 재건축 아파트 사업성을 판단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유튜브에 공개를 해놨거든요. 한번 공개를 제가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재건축 일기 신도시 투자할 때 참고를 하시게 되면 절대 실패 없는 그런 투자가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일기 신도시는 대부분 용적률이 서울 재건축 단지들보다 높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도 물론 높은데요. 일기 신도시들이 용적률 높이 졌기 때문에 많이 해서 졌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예, 그런 것들이 일기 신도시의 그 약점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높여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결국은 사업성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투자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투자를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최선책을 찾다가 안 될 때
차선책을 찾는 거고요. 차선책을 찾다가 그것도 없을 땐 어떻게 해요? 차차선책을 찾는 거죠. 차차선책도 없다. 차차차선책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예요? 최선책을 찾지 않고 차선책부터 자꾸 찾아. 아니면 차차선책부터 찾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지금의 지역적으로 봤을 때 투자의 가장 1순위는 어디예요? 무조건 서울입니다. 그 다음이 어디예요? 서울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뭐가 없어. 투자할 만한 게 뭐가 없어. 그러면은 분당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되면 평촌, 일산. 항상 지역적으로 1순위 지역, 2순위 지역, 3순위 지역을 정해놓고 또 지역적으로 1순위 지역을 정해놨다면 거기서도 1순위 투자처가 어딘지, 2순위 투자처가 어딘지, 3순위 투자처가 어딘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서울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외곽이고 어디간에 무조건 서울이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